문심아 자료. 너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Work on your dreams. 그래서 본문 제목은 Jackie Robinson breaks the color line. 인종차별을 Jackie Robinson이 깨뜨렸다 라는 얘기고요. 자, 공간 배경과 그 다음에 시간 배경이 나오는 첫 문장. 비인칭 주어 It was New York City.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할때 전치사 on April 15th, 1947. 그 다음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 문장. 흑인 선수가 야구 경기를 하려고 경기장에 등장하는 문장. Jackie Robinson, an African American.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 흑인인 제키 로빈슨이 went, 갔다, 어디에? 경기장으로, on the field였죠. 뭐뭐로서, as second baseman. 이루스로서, 어느 팀을 위해서 올라갔는지, 전치사 for였죠. For the Brooklyn Dodgers. 제키 로빈슨, an African American, went on the field as second baseman. For the Brooklyn Dodgers.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다라는 표현, people, 시제 과거니까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People couldn't believe their eyes.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팀을 위해서 뛰었던 팀에서 뛰었던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는 거.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major라는 단어 주요한이란 뜻이죠. major league team. 그 다음에 이거 멀티 되는 게 있네요. He was the first African American player that played 관계사로 표현해도 되죠. to play on a major league team that played on a major league team. 그 다음에 전치사 on the team이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날, that day, 인종차별이 깨졌다라는 수동태 문장. That day, the color line was broke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리그 팀에서 뛰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로빈슨 faced many difficulties. 로빈슨은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비록 로빈슨은 재능이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었었지만 His teammates did not want 그의 동료들, 팀 동료들을 원치 않았죠. To play with him 그와 함께 경기하는 것을. 자, 여기 뭐 중요한 것도 몇 가지 보이죠. 단어도 중요한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중요한 거 새롭게 등장한 접속사도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고난이네요. 첫 번째 고난. 7번 문장이 여러 가지,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고난. difficulty. first difficulty. 7번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8번 문장이죠. Every hotel turned the team down. 모든 호텔이 그 팀을 거절했다. Because Robinson was on the team. 로빈슨이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호텔, 그러니까 뭐 야구를 하면 원정 경기를 가야 되고 그러면 호텔 같은 데서 묵어야 되는데 호텔에 묵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he was at bat, 그가 타석에 있었을 때 people in the stands,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rudely shouted at him, 무례하게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꺼져라, 흑인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When he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 rudely shouted at him. 오케이. 여기까지 쭉 고난을 얘기했고요. 그 고난에 대처하는 로빈슨의 자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끊어서 갈 수도 있고요. 6, 7, 8, 9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구간이었는지 쭉 얘기하는 게 6번, 7번, 8번, 9번 문장이고, 거기에 대처하는 로빈슨의 자세니까 이렇게 하는 덩어리로 봐도 되겠네요. 쭉 배우고 선생님 쓱 훑어보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더 이어가도 되는데. 자, 6번 문장 중요한 거. Robinson faced many difficulties. 오케이. 그래서 face 중요한 어휘죠. difficulty 명사 품사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many 뒤에 복수 명사 오는 거. 그다음에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비록 로빈슨은 재능이 있는 선수였고 a gentle person이었지만. Okay.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그와 함께 경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다음에 every 북북스머니 해야 되겠죠. every 호텔. 그 다음에 거절하다라는 수거죠. 수거 어휘. every 호텔 turned the team down because 올 자리냐, because of 올 자리냐, because Robinson was on the team. 로빈슨이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전치사 뭐더 팀, on the team. 두 번째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했고, 세 번째 어려움. When he was at bat, 로빈슨이 타석에 있었을 때, at bat이라는 표현, 타석에 서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죠. People in the stands, people하고 in the stands 사이에 생략된 말이 보이고요.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rudely라는 부사가 와야 될 자리, rude가 오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shout는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다 할때 shout at이고요. 그 다음에 이 shout at하고 turn down이 공통점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이점은 또 뭔가? shout at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turn down 무엇무엇을 거절하다. 두 단어로 된 어떤 수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ace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죠. 자, face는 여러분들 명사로서 얼굴이란 뜻이지만 이제 동사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라는 뜻이니까 face가 동사로서 사용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올 자리죠. 직면했다니까 무엇,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직면했다니까 이제 명사 자리니까. 그래서 어려움, difficult가 오면 안 되겠죠. difficult 하면 이건 형용사니까 무의따구로 돼 있으면 이건 틀린 얘기죠. 예, difficult의 명사가 difficulty고 y로 끝나는 명사니까 복수형 하려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할 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의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래머 타파에서 다룬 적 있고,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었냐? 양보의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땅콩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lthough 일단 바꿔 쓸수 있는 거는 though도 있었고요. dough, though라든지 뭐 even though 이런 것도 있었죠. even, though, even though,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었고요. 뭐 even if도 비슷한 의미긴 한데 이 자리에 쓸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보의 접속사들 although, though, even though를 쓰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 자리에 얘가 없다면 대신에 이 자리에 뭐를 넣어도 된다? 예, 그래서 although 대신 but을 여기 쓸 수도 있다.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but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이렇게 전달해준다라는 거다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긍정적. 근데 팀메이트들이 그와 함께 플레이하기 원치 않았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역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역접.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lthough라는 접속사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묻기도 하고요.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면 좋겠니? 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어휘 다룬 적 있죠? talented 재능이 있는 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재능이라는 명사 gift에 gifted를 써도 된다 했죠. a gifted player, a talented player 재능이 있는 이란 어휘 gentle 젠틀맨 할때 그거죠. 온화한 마음, 심성이 고운, 뭐 카인드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전치사 with 같은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니까. 뭐 with 같은 건뭐 쉬운 거니까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문법이죠. every 대해서 다룰 건 every book books money에서 every book밖에 안 된다고 정리했었고, 그걸 문법적으로 풀면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단수 취급한다 했었고, 만약에 이게 시제가 현재라면 tons를 써야 되겠죠. every hotel tons.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뭐 크게 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는 아니니까 S 붙지는 않습니다. 과거 시제 턴드가 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턴 다운하고 샤웃 S를 비교하겠다 했죠. 자, 턴 다운은 이어 동사입니다. 턴 다운은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어 동사는 동사 플러스 부사가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동사의 덩어리를 동사구를 이어 동사라고 한다 했고, 그래서 더 팀은 앞만 길어봤자 하면 it이죠. it이 목적어일 때는 turned it down 밖에 안 되고, 지금처럼 앞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더 팀의 어순 위치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turned down the team 해도 된다는 거죠. Turned the team down 해도 되고, turned down the team 해도 되고, 근데 앞만 길어봤자 하면 turned it down 밖에 안 된다는 이어 동사 어순주의 문법이고요. 단문에 shout a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사 플러스 전치사죠. 두 단어로 돼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동사 플러스 부사인 이어 동사고, shout at은 look at 같은 것처럼 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의 위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Shout at him. 이 어순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땅콩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as, since 같은 게 있었죠. Since Robinson was on the team, as Robinson was on the team. 로빈슨이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을 모든 호텔이 거절했다. 우리 호텔에 묵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여기에 로빈슨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의미 전달은 충분하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요거하고 지금 내용상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Because of 로빈슨도 가능하죠. 자, because of 바꿔 쓸수 있는 거 기억나셔야죠. Because of Robinson, due to Robinson, owing to Robinson, on account, on account of Robinson. 그래서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는 전부 다 전치사로서 뒤에 어떤 것만 오고요. 누가 다가올 수 없고요. 어떤 것 때문에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거죠. Due to Robinson.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t bat.
타석에 서서, 타석에 있는, 타석에서 이런 뜻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고요. When he was at bat, 로빈슨이 타석에 있었을 때, people in the stands,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자,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고요. 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이렇게 후 뒤에 어떤 동사가 오겠죠. 여기에 이제 관중석에 있었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관중석에 있었던 만들면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비동사인데 이게 암만 길어봤자 선행사가 복수고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와야 할 비동사의 형태는 were죠. 그래서 people who were in the stands 이렇게 되겠죠. 관중석에 있었던 사람들 people who were in the stands가 rudely. 자, rudely는 뜻은 무례하게란 뜻이었고요. 분사는 어찌시 부사고요. 여기에 rude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례한이란 형용사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어찌 하다를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politely가 있었죠. 반대말은 politely, 공손하게. 서로 반대말 관계다. 그러니까 rudely의 같은 말은 뭐가 되냐? impolitely가 되는 거죠. 무례하게 rudely, impolitely shouted at him. 보면 이제 단어 중에 im을 붙여서 뭐 o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거나 i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거나 뭐 ab, ab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거나 지금처럼 I am, i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이런 어휘들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 돼요. kind, unkind, active, inactive, normal, abnormal, polite, politely, impolitely. 오케이. 무례하게, 그러니까 뭐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다. 응원하는 외침이 아닌 거죠. 자,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6번 문장에 로빈슨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오케이. 첫 번째 어려움, 재능이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로빈슨은 그의 팀메이트들이 그와 함께 플레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모든 호텔이 그 팀을 거절했는데, 로빈슨이 그 팀에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타석에 서 있었을 때,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게 그에게 깜둥이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래스 카드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뭐였냐? 로빈슨은 직면했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그래서 지금 영어로 해볼까요? 로빈슨 faced many difficulties. difficulties 중요하다 했고, face라는가 동사로 사용된 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로빈슨 faced. what? 무엇을? many difficulties. Robinson faced many difficulties. 자, 첫 번째 어려움은, 자, 양보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이죠. 비록 로빈슨은 재능 있는 선수였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비록 로빈슨은 재능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팀 동료들은 원치 않았었다.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자, 지금 영어로 하셔야죠.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뭐라고요?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his teammates did not want,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요렇게 될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모든 호텔이 그 팀을 거절했다. 로빈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에. 자, 가볼까요? Every hotel turned the team down.
또는 어순이 이렇게도 된다 했죠. Every hotel turned down the team because Robinson was on the team. 누가 더? Every hotel turned the team down. Every hotel turned down the team. Why? Why did every hotel turn the team down? Because Robinson was where on the team? Every hotel turned the team down because Robinson was on the team. 그럼 세 번째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가 독에 서 있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어려움은 그가 타석에 서 있었을 때 어떤 누가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모였다? 우레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 그랬죠. When he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 rudely shouted at him. 준비됐죠? 한번 더 해볼까요? When he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 rudely shouted a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he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 rudely shouted at him. 오케이. 요렇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자료. 자, 그래서 로빈슨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로빈슨이 페이스드 했었다. 무엇을 many difficulties.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가 있는 문장. 그래서 although Robinson was a talented player and a gentle person, his teammates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 Him은 로빈손. To play with Robinson. 뭐 although 이외에 though, even though 같은 거 써도 되죠. 그다음 계속해서 every hotel turned the team down. 어순주의. Because Robinson was on the team. Because가 되면 since 되고 as 되겠죠. 또는 because of Robinson, due to Robinson, owing to Robinson, on account of Robinson. 그 다음에 타석에 서 있었을 때 무례하게 소리 질렀다. 그래서 그가 타석에 서 있었을 때 when he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가 어찌 뭐했다? Rudely shouted at him. 공손하게, politely shouted at him 한게 아니죠. He는 로빈슨이고요. Him은 로빈슨이죠. When Robinson was at bat, people in the stands rudely shouted at Robinson.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경을 어떻게 로빈슨이 이겨내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빈슨 thought to himself. 혼자 생각했단 얘기죠. 로빈슨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혼자 생각했다. 자, 그러니까 쌍따옴표가 아니고 외따옴표죠.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 I need to keep calm and focus on baseball. 나는 침착을 유지해야만 하고, 그리고 야구에 집중해야만 하겠구나. Robinson thought to himself, I need to keep calm and focus on baseball. 계속해서 여기도 이렇게 외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I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thought to himself의 한 문장, 두 문장이 자기 혼자 생각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I will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나는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리고 될 거야. 선수가 어떤 선수?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선수가 될 거야. I will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원래 요렇게고 요렇게인데 너무 짧게 끊기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자, 12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Then, next season.
There will be more. 아, 계속해서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거고 이렇게 좀 새로운 덩어리인데 이어가네요. 이것도 외 따옴표 있는 겁니다. 여기 끝에 따옴표 있네요. Then next season there will be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in the league.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있을 것이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흑인 선수들이 리그에, 메이저 리그에 더 많은 흑인 선수들이 존재하게 될 거야, 다음 시즌에는. 자, 요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 10, 11, 12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서서히 어떤, 로빈슨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주변 상황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13번부터 이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빈슨 put all his time and energy into baseball. 로빈슨이 집어넣었습니다. 뭐를?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야구에. 진짜 열심히 야구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 with practice. 연습과 함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데 자연스러운 해석은 연습을 함에 따라 He became great at batting and base running. 그는 엄청나게 잘하게 되었다. 공을 치는 것과 그리고 1루, 2루 왔다 갔다 이렇게 루상에 올라갔을 때 플레이하는 거죠. 베이스 러닝에 엄청나게 잘하게 되었다. 성취를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막 잘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주변에도 자신도 변화하게 되고요. 주변도 변화하게 되는 거죠. Robinson's effort moved his teammates. 로빈슨의 노력이 그의 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자, 그러니까 감동받았으니까 이제 로빈슨을 옹호하겠죠. 처음에 팀메이트들은 did not want to play with him이었습니다. 함께 플레이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근데 감동받았으니까 변화가 생기겠죠. 그 변화가 16번 문장에 나오는 거죠. When people rudely shouted at Robinson, 사람들이 로빈슨에게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을 때, one of his teammates walked up to Robinson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그래서 그의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로빈슨에게 걸어서 다가와서 그리고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툭툭. 우리가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제스처, 몸짓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팀 동료가. Do not listen to them. Don'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he said. 쟤들 하는 말 듣지 마. 너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팀 동료가 말했다. 자,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cheer up 해주니까 힘이 나겠죠. 그래서 his support helped Robinson to play harder. 그팀 동료의 지원이 로빈슨이 더 열심히 플레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그 다음 부분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토막은 10번부터 시작해서 18번까지 로빈슨이 어떤 마음을 먹었으며 10, 11, 12,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을 먹음으로써 로빈슨이 어떠하게 변화가 된다. 13, 14. 로빈슨이 변하니까 주변도 어떻게 변화된다. 15. 에서 팀메이트들이 먼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의 말도 해주면서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18번 문장.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글의 순서 배열 중요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think to oneself라는 표현 수거입니다. think to oneself. think to 제기대명사. 그래서 혼자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뭐 혼자 말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제기대명사 할때 외워야 할 표현이 있다라면서 우리가 그래마타파에서 다룬 적 있죠. 혼자 말하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저절로 혼자 생각하다 이런 것들 수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의무표현이죠. 의무표현.
그리고 end하고 focus 사이에 뭔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focus라는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focus on 바꿔 쓸수 있는 수거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라는 수건데 어휘 핫파트 할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했었죠. 기억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보이냐? keep 어떤 시입니다. keep 어떤 시. keep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표현이 되는가라는 거. I need to keep calm and focus on baseball.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try. try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리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하고 become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또 become의 형태가 become이 될 수밖에 없죠. become의 다양한 형태 became, becomes, 뭐 became, becoming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왜 하필이면 become밖에 안 되는가? 여기도 focus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focus밖에 안 되는가?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나타나면 때려잡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n의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그다음에 존재 표현인데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겠죠. 현재 한계가 있다. There is. 현재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과거에 한계가 있었다. There was.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 There weren't.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할때 There will be를 쓰겠죠. There will be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in the league. 그다음에 로빈슨 put 자 여기는 일단 외워야 될게 put A into B가 보입니다. put A into B. A를 B 속에 뭐 집어넣다 쏟아넣다. 그다음에 all his time and energy into baseball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표현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는가? with practice 연습으로 이건 빈칸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practice 품사도 궁금하네요. practice가 연습이란 뜻도 있고 연습하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be good at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뭐 어휘를 조금 다른 걸 썼습니다. 결국 전달되는 의미는 be good at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치사 at. 그 다음에 bat가 공을 치다. bat가 bat가 공을 방망이란 뜻도 있지만 공을 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ing 형태로 변화도 가능한 거고요. 그럼 bat이라는 동사가 왜 betting이라는 형태가 되었는가?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도 왜 base run이 아니고 base running이라는 형태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다음에 로빈슨스 에포트 어휘 그 다음에 무브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며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when people rudely를 여기 넣어도 되겠죠 when people rudely shouted at Robinson 사람들이 무례하게 로빈슨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뭐 when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 money 해야 되겠죠. one of the book's money. 그 다음에 뭐 walk up to 뭐 누구누구에게 걸어서 다가가다라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외워둘 수거고요. 뭐 이어 동사 이런 거 아닙니다.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로빈슨의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된다. 힘이 되어도 여기밖에 안 된다. walked up to him. walked up to Robinson, walked up to him.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탭의 형태는 탭이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탭드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건 전치사 문제 빈칸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탭 A on B 하고 여기는 신체 부위 on 전치사 뒤에는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어떤 신체 부위를 뭐 톡톡 두드려주다 할때탭 A on B고 이 자리엔 신체 부위가 나온다
tapped him on the shoulder.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tapped him on the shoulder. 전치사 on 빈칸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Don'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뭐 fine 대신 쓸수 있는 어휘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너는 훌륭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He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his가 누구인지. His support helped Robinson to play harder. 그 다음에 뭐 18번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에 나올 주요 문법이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라는 표현이 think to 하고 제기대명사니까 oneself로 익히죠. think to oneself. 자, 혼잣말 하나 뭐였습니까? talk to oneself였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그 다음에 혼자서 by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for oneself. 저절로 of itself. 이런 것들 외워서 씁니다. 어때? 제기대명사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to 빈칸이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제 과거니까 thought to himself. 혼자 생각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의무 표현. I need to keep calm. 자, 일단 여기 먼저 할까요? and하고 focus on 사이에는 I need to가 생겼댔죠. 그러니까 I need to keep calm and I need to focus on. 내가 해야 할두 가지. 내가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침착해야만 한다. 그리고 야구에 집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I need to가 생각됐죠. 여기 I need to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생략이라는 문법을 우리가 왜 익히느냐. 이와 같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 I need to.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I need to keep calm and I need to focus on.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 have to keep calm and I have to focus on. 그 다음에 I must keep calm도 있죠. I must keep calm and I must focus on. 그래서 의무 표현 must, have to, need to. 그 다음에 keep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keep 대신에 stay를 쓰기도 합니다. I need to stay calm. I need to keep calm. stay 어떤, keep 어떤. 전부 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focus on. 집중하다고요. 어휘 파트 할때 같은 말. I need to pay attention to 그 다음에 concentrate on도 있었죠. concentrate on. I need to concentrate on baseball. I need to pay attention to baseball. I need to focus on baseball. 자, try의 두 가지 뜻. 노력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 중에서 노력하다죠. 나는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저 effort를 열심히 쏟아 부을 거다 이 말이죠. I will try. I'll put all my efforts 이 말이죠. I will put all my efforts. effort가 뭔지 알죠? 노력이죠, 노력. I will put all my efforts. 나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거야. I will try. 난 노력할 거야. and 자, 또 병렬 관계입니다. and하고 become 사이에 I will이 또 생겼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become은 이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I will try and I will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me 이런 거 오면 him 이런 거 오면 안 되죠. 좀비니까 때려잡으라 했고요.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관계대명사란 얘기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선택지가 제일 많다. who, whom, that 그리고 생략까지 가능하죠. I will try and become a player people like.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Okay, then 그러면 자, 여기 벌써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란 뜻이고 if so고요. 좀더 길게 풀면 if
If I try and become이죠. If I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리그에 더 많은 흑인 선수들이 있을 거야. 자, if 여기는 I will인데요, 선생님. 자, 이거 조건절이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되죠. If I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할때 there plus be 동사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넣어서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There plus be 동사는 존재 표현이다라고 써놨는데 will이 넣었으니까 해석은 있을 것이다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풋은 로빈슨이 흰데 S가 안 붙은 걸로 봐서 이 속에 D도 들어있는 풋의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 시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혼잣말 여기서 끝났습니다. 혼잣말 할 때는 막 미래 시제라든지 현재 시제라든지 생각했었다 요것만 빼고 여기에 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옴표 안에 혼자 생각한 내용인데 여기 뭐 현재 시제라든지 미래 시제라든지 미래 시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로빈슨이 했던 생각이니까 이거는 다시 과거 시제로 되돌아왔습니다. Put A into B.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야구에 쏟아부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뭐 했다? Try. 노력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with practice. 일단 practice는 전치사 뒤에 와 있으니까 얘는 연습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써와 있다? 연습이라는 명사적인 의미로 써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 그래서 이거 도구 전치사라 했습니다. 도구 전치사. 그래서 연습으로 여기 뭐 연습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말스럽게 많이 고친 거고요. 연습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with의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도구 전치사 위시고요. 빈칸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연습으로, with practice로. 그 다음에 he became great. great는 good보다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be 동사나 become이나 어차피 전달되는 의미는 뭐 he was great at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he was good at 해도 아무 상관 없는데요. 뭐 단순한 be 동사를 쓰는 것보다는 became이라든지 자, 이 그림 그려질 거 예상하고 있었죠? 점점점점 변해가는 느낌을 하고 싶을 때는 be 동사 대신에 became이라든지 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became 어떤 상태, got 어떤 상태, grew 어떤 상태, turned 어떤 상태. 자, 요런 동사들 뒤에 become, get, grow, turn 뒤에 뭐가 나오면 얘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점점점점 변해간다라는 표현 된다라는 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he grew great at, he turned great at, he got great at, he became great at betting. 그래서 be good at이 사용됐다. good보다 강한 great, very good, great.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들이 오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와줘야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 공을 치다, bat, 공 치는 것과 베이스에서 달리는 것, 그걸 주루라 하죠, 주루. 타격과 주루에 엄청나게 훌륭하게 되었다. 어떻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를 사용하여 연습으로. 다음, effort, 노력이란 뜻이니까 알아두시고요. move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선 감동시키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때 같은 말은 터치드죠. When people rudely shouted at Robinson, 사람들이 로빈슨에게 무례하게 소리 질렀을 때, 뭐뭐 할 때, 시간의 접속사 when이죠. 바꿔 쓸수 있는 건 as가 있었습니다. as도 시간의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죠, 충분히. As people shout, rudely shouted Robinson.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 books money 중에서 one of the
북스밖에 안 되죠. 이 자리에 단수 명사 있으면 틀렸다는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One of his teammates가 아니고 One of his teammates. Walked up to 동체로 배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자팀 동료 중한 명은 남자겠죠. 그래서 and하고 tapped 사이에 he가 생략됐죠. 여기에 뭐 조동사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need to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alked 속에 did 들어있듯이 he walked and he tapped 여기도 did가 들어있는 형태 병렬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he walked up to Robinson and he tapped. 여기 he가 생략이죠. 병렬 문법에서 뭐가 생략됐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법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 했습니다. walked 여기 did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tapped did 들어있는 거. 그다음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그래서 tap A on B이고 여기에 신체 부위가 나온다 했습니다. 신체 부위 뭐 head, shoulder 이런 거겠죠.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 부위를 톡톡 두드리다 할때 전치사 뭐가 나온다? on이 나온다는 거. tapped him on the shoulder.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Don'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You are doing well. 너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great. Greatly. 이런 거겠죠. 너 훌륭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여기에 he는 로빈슨이 아니고, his teammate죠. His teammate said. 격려의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로빈슨이 아니라는 거. 팀메이트의 지원이, 격려의 말이, support가 helped. 자, 여기에 문장 구조 5-3에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죠. 그 말은 여기에 플레이의 형태가 to play 해도 되고 그냥 플레이를 해도 된다. His support helped Robinson play harder. 더 열심히 플레이하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할 행동을 투두로 표현해도 되고 두로 표현해도 된다. 단 얘가 이거를 하는 거죠. 로빈슨이 플레이를 하는 거지. 로빈슨이 플레이를 당하는 게 아니죠. 오케이,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9번하고 10번하고도 연결해줘야 되겠는데요. 막 여러가지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을 막 겪으니까 혼자 생각했죠. 침착해야 돼. 뭐, 왜 침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 막 사람들이 야, 깜둥이 꺼져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관중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keep calm 해야 되고 침착을 유지해야 되고 야구에만 집중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플레이어가 될 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나의 흑인 동료들이 리그에 더 많이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막 시간 가진 게 시간하고 에너지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야구에다가 all his time and energy 쏟아부었습니다. 연습으로 그는 공도 잘 치고 주루 플레이도 아주 환상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니까 감동시켰습니다. 팀 동료들을. 그러니까 막또 이번에 또 경기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무례하게 깜둥이 꺼져라! 라고 이런 소리를 질렀을 때, 저 동료 중에 한 명이 walked up to Robinson. 통째로 외우시고요. tapped him on the shoulder.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한마디 해줍니다. Don'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He said. 그래서 동료의 지원이 로빈슨이 더 열심히 플레이하도록 도와줬습니다.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이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쉼표, 외따옴표. 나는 침착해야만 하고, 그리고 야구에 집중해야만 한다. 의무 표현이었죠, 이 부분.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thought to himself였죠. 뭐라고요? 로빈슨 thought to himself. 전치사 to 익히시고요. I need to keep calm and I need to focus on baseball. 됐습니까? 여기에 I need to는 생략됐기 때문에 focus on baseball만 보이죠. OK.
오케이, 만나봅시다. 로빈슨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로빈슨 thought to himself. 나는 침착해야만 하고 야구에만 집중해야만 한다. I need to keep calm and I need to focus on baseball.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였냐? 나는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선수가 될 거래죠. 선수는 선수인데 어떤 선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 됐습니까? 나는 미래 시제에 노력할 거고 미래 시제에 선수가 될 거야. I will try and I will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여기에 I will이 생략됐기 때문에 become a player만 보이죠. I will become a player. I will try and I will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오케이. 그래서 난 노력할 거야. I will try and I will become a player. Player는 player인데 어떤 player? Who people like? Who, whom, that 생략 좀비 때려잡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그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그가 쏟아붓죠. 모든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야구에다가. 그래서 로빈슨 put all his energy, all his time and energy into baseball. 맞나 보겠습니다. 아, 참 이걸 빠뜨렸네요. 동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 그러면 if I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를 줄여서 then next season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There will be 더 많은 흑인 선수들,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league.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야구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로빈슨 put what? All his time and energy. Where? Into baseball.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의 노력이 감동시켰다. 그의 동료들을 할 차례죠. 됐습니까? 아, 참, 그 전에. 연습으로, 이거 빠뜨렸죠. 연습으로, 글은 훌륭하게 되었다. 공 치는 것과 주루 플레이하는 것. 그래서 연습으로, with practice, he became great at, 비구 that, he became great at batting and base running. 오케이. 준비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연습으로, with practice, he became great at. He became great at what? Batting and base running. 그래서 그의 노력이라는 어휘 기억하시고요. E로 시작하는 어휘. 그의 노력이 감동시켰다. 그의 팀 동료들을. 그래서 Robinson's effort. 여기에 apostrophe S 꼭 있어야 되겠죠. Effort moved his teammates. His effort moved his teammate.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그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의 팀 동료 중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and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치사 뭐 들어가죠? on이었죠. 오케이. When people shouted at him, one of his teammates 복수형 one of his teammates walked up to him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people rudely shouted at Robinson, one of his teammates 복수형 walked up to him 통째로 외워 and tapped him where on the shoulder 전치사 on. Walked up to tapped him on the shoulder.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쭉 보이고요. 자, 쟤들 듣지 마. Do no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he said. Do no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he said. His teammate said.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그의
지원이 팀 동료의 지원과 지지가 그가 더 열심히 플레이하도록 도와줬다. 이과의 주요 문법 5-3의 A 또는 5-3의 B 둘다 써도 되는 준사역 동사. His support helped Robinson. 로빈슨이 할 행동 to play harder 또는 그냥 play hard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심화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나는 침착해야만 되고, 그리고 야구에만 집중해야만 되겠다. Robinson thought to himself. I need to keep calm. I need to keep calm. And I need to focus on baseball. Robinson thought to himself, I have to keep calm. I must keep calm. 엥? 머스트 못 쓰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I must keep calm and I must focus on baseball. Focus on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도 꼭 암기해 두십시오. Concentrate on, pay attention to.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노력할 거고, I will try and 될 거다. I will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하고 좀비주의. Okay,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I become a player people like.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If I try and become a player who people like, next 시즌에는 있을 거다. There will be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More가 many의 비교급이니까 many 뒤에 복수형 와야 되겠죠. 어디에? In the field, in the league에. Next season, then next season, there will be more African American players in the league. 로빈슨이 쏟아부었죠? 로빈슨이 put, did 들어가 있는 put, 무엇을, all his time and energy,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into baseball, 야구에다가. 연습으로, with practice, he became great at. He was good at 공 치는 것 and base, batting and base running. 그래서 로빈슨의 노력이 그의 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로빈슨's effort가 무브도 시켰죠. 터치도 시켰죠. His teammates들을. 오케이. 그래서 야유했을 때 동료 중에 한 명이 걸어와서 어깨를 툭툭 치며 한 마디 해주죠. 격려의 말 해주죠. When people shouted at Robinson, one of his teammates walked up to Robinson and tapped him on the shoulder. 그래서 여기 힘은 tapped Robinson on the shoulder죠. 이걸 내가 왜 선택하는 거안 했지? 이거 꼭 주의하세요, 복수형. 쟤들 하는 말 듣지 마. Do not listen to them. You are doing fine. He said. 그래서 you는 로빈슨. He는 the teammate가 좋겠네요. The teammate. 그래서 그의 지원이 더 열심히 플레이하도록 도움을 줬죠. His support가 helped Robinson to play harder. 플레이도 되죠. His는 the teammate의 소유격이니까 teammate support helped Robinson play harder. 오케이. 다음 계속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끊을기랑 형광펜까지 할까요? Finally, 마침내, Robinson earned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마침내, 로빈슨은 얻었다. 존경을, 모의 존경, 다른 선수들과 그리고 팬들의 respect를 얻게 되었다. Hey. 아, 원래 여기까지 가는 게 좋았었네요. 흐름상.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는 내용 19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약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쭉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남은 덩어리는 요렇게 요렇게 덩어리 지어집니다. 어쨌든 이거 가겠습니다. Finally, Robinson earned his the respect of other players and fans 했고요. 그 다음에 Thanks to Robinson. 로빈슨 덕분에 The Dodgers won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in 1947. 로빈슨 덕분에 다저스, 브루클린 다저스가 뭐 했다? National League Championship에서 우승을 했다. 1947년도에 로빈슨의 활약으로 우승했다. The league recognized Robinson's excellence and presented him with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in the same year.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가 인정해줬다. 로빈슨의 탁월함을. 그리고 주었다. 그에게 뭘 주었다? 신인선수상. 그 해의 신인상을 주었다. 똑같은 연도에. 같은 해 신인상을 리그가 수여하게 되었다. 그 시즌 이후에 다른 팀들은 요청했다. 흑인 선수들에게 그들의 팀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는 42번이었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 선수들은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다. 42번을. 왜 그러냐? 그를 기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러나 4월 15일에는 모든 선수들이 로빈슨이 착용했던 그 42번 번호를 착용하게 된다. 그날이 불리는데 재키 로빈슨 데이라고 불린다. 예, 뭐 요런 거참 미국에 요런 거 챙기는 건참 좋은 것 같아 미국 사람들. 요런 것들을 어떤 이벤트화해서 챙기고 기념하고 하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arned the respect, earn이라는 어휘, respect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존경심이니까 전치사 of, 전치사 빈칸 문제, respect of 누구의 존경심. 그 다음에 Thanks to Robinson 덕분에 won the National League Championship in 1947. The league recognized 어휘 알아차리다란 뜻도 있고요. 인정해주다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여기 또 Excellent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end하고 presented 사이에 뭐가 생략됐길래 present의 형태는 presented가 되어야 했냐? 네, present의 뜻은 수여하다인데 뜻은 수여하다인데 수여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 A에게 B를 주다라는 수거 present A with B죠.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인상이라는 표현, 요거 통째로 좀 익혀두세요. 신인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인상이죠.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신인상, The Rookie of the Year Award. 그다음에 In the same year의 뜻은 같은 해에 이 말인데, 같은 해면 몇 년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After that season, 그 시즌 이후에 그 시즌이 몇 년도 시즌인지.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입니다. Other teams asked whom African American players to join them. them은 뭐를 안 반기로 받자 했냐? join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로빈슨 유니폼 넘버 워즈 42.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
아실 거고요. Baseball players on major league teams가 no longer where, no longer의 위치. 그 다음에 no를 뭐로, no가 뭐랑 뭐로 뽀개지죠.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 No longer where, the number 42 to honor him. 투부정사 명형부 해주시고요. him은 누구 대신 왔는가. 너무 뻔한 거. 자, however, 이거 빈칸에 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이거 however는 원래 자연스러운 위치는 여기인데, 멋부린다고 일로 많이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however, every year on April 15. 이게 원래는 자연스럽습니다. However, every year on April 15인데, 멋부린다고 이렇게 however 일로 많이 빼놓습니다. 전치사 on 챙기시고요. Every books money 하고, 그 다음에 where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데 왜 where's가 되어야 되는가? The number that Robinson were. 오케이, 챙겨주시고요. 형태. 여기는 where's인데 여기는 왜 were지? where의 3단 변신 뭐 이런 거. The day is called Jackie Robinson Day. 요런 것들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